지금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얘기들이 조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재난지원금 1차 소비를 해봤더니 정말 국민들이 뭐 처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갈리고 했는데 벌써 99%가 타갓됩니다. 아니 반대를 그렇게 해놓고 99%가 이미 재난지원금을 전부 수령하셨대요. 근데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참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게 경제는 심리잖아요. 그럼요. 심리인데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실제로 사용하고 그게 기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네. 경제살았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포함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치권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요거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성 여론이 51.1, 네. 반대가 40.3. 반대도 꽤 있네요. 반대도 2차 추경은 좀 이렇게 뭐 반대가 있는데 돈 쓴다고 생각하는 근데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제 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수령률은 99%. 아, 그러니까 반대해도 나오면 탄다고요, 저. 그러니까 잘 모름이 8.6%인데 네. 이거는 쑥스럽고 대놓고 돈 밝힌다 오해받을까봐 이러신 것 같고요. 제 네. 느낌은 반대가 40.3%라면 국민의 60%는 네. 주면 좋지 그렇죠.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뭔가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또 2차적으로 좀 해주면 진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도 많이 되고. 진짜 자영업들에게 정말 소상공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는 불가방침, 2차 추경은 없다. 아,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관료 조직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국회나 청와대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 마치 기재부의 대한민국의 어떤 재정의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된다 만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를 좀 봤어요. 네. 제가 오늘 언론 보도를 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그 추경에 관해서 언론 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 이 조선일보입니다. 추경 벌써 60조 나라비 반년 새 100조 늘었다. 이게 조선일보 뉘앙스예요.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경향신문이에요. 두 번째 거 이거는 세계일보 그러냐 세계일보 35조 사상 최대 슈퍼 추경 나라비 1년 새 똑같아요 100조 추경 그 다음에 한겨레가 제대로 얘기해요 한겨레가 유일하게 그래도 한겨레만 국가채무 840조 GDP 대비 43.5 OECD 평균 절반도 안 돼 그래도 재정 건전하다 한겨레만 그래도 제대로 보도를 해줬어요. 네. OECD 평균이 105% 그렇죠. 정도 100%가 되는데 넘어요. 100%가 넘는 건 우리가 지금 있었던 거에 두 배를 해도 OECD 평균 유가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 파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걱정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그걸 놓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는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죠. 예. 한겨레 신문과 앞에 있는 뭐 여러 신문들 비교해 보면 딱 나오는 것이 네, 처음에 조선일보였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였습니다. 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민주정부를 공격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면 해외 걸 갖다 붙이고요. 네. 뭔가 공격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해외긴 쏙 빼놓고 그냥 비교 기준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는데 이건 빚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국민 그렇죠. 생활을 돌리기 위한 투자인 거고요.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경제관료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개발 독재 중에서 특히 경제관료들을 굉장히 키워놨어요. 이 독재자들이. 왜냐면 아무래도 박정희 전두환 이쪽이 이쪽은 문외한이니까 이쪽까지 뭐 본인들은 문외한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어쨌든 몰라요. 전문 관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독재를 경제성장이라는 이것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계속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게 말이에요. 그 땅 파고 건물 짓고 강바닥에 돈 쏟아붓고 할 때는 다들 가만히 계셨습니다. 좋은 정책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헌납하는데 국민들 당연히 찬성하지. 뭔 말하는 거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거 다 재빨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놀라요. 네, 진짜 기분 나빠. 예. 근데 기분 나쁘다는 그분이 지금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예. 이유가 경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예. 수 있는데, 위에서 뭔가 이끌고 나가서 낙수 효과를 기대했다는 경제 정책이 불과 십몇 년 전에도 나왔는데, 효과가 없으면 밝혀졌어요. 반면에, 생활이 안 돼서 우리가 세모녀 사건을 비롯해서 온갖 아픔으로 생명을 끊으신 분들도 많고 네네. 스스로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게 최소한 월세 내고 밥은 먹을 수 있는 걸 지급해가면서 같이 잘 견뎌보자라고 하는 태도 이게 보도블록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길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삶을 유지하게끔 되나가는 쪽인데 저쪽 경제 관료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까지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경제는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게 경제입니다. 저도 경제 프로그램 5년 했고 경제학 박사과정 그렇게 했지만 경제학에서 돈 벌었던 사람은 역사상 딱 두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나가고 있는 문제에서 뭐가 큰 문제다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그들의 추정이고요. 경제 효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점들이 걱정은 딱 하나였어요. 돈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돈 아깝다고 안 쓰면 어떡하나. 근데 쓰고 있어요. 경제가 지역이 살아나고. 기간이 8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 8월까지라고 쓰게끔 해놓은 거 그거 하나 집어넣는 게 경제관료들이 이걸 쓰게끔 하는 그런 힘을 보태야 되는데 놓고 앉아서 같이 판단하는 거죠. 창고 열쇠 주었다고 제가 창고 주인 형사가 안 된다는 얘기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열쇠 국간지기를 해야 경제관료들 파워가 세지고 그렇죠. 18개 부처 중에서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한 단계 높게 생각해요. 실제로 같은 과장급이라도 실제로 행시 출신이시죠? 예, 예산 배분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적폐예요. 누구나 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100만 공무원이 드는 것이지 기재부는 높고 뭐 어느 한직에 있고 이거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고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타파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공무원 1년 하셨나요? 네. 근데 어디 부서 계셨어요? 기재부요? 아, 제가 응답을 안 하겠습니다. 뭐 예. 무슨 말씀드리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관료들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처음으로 겪고 있으니까 네. 자기들이 이걸 쥐고서 권한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좋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경제 공무원들로 박수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아직도 틀어지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입법부와도 뭐 싸우려고 그러고 심지어 그쵸. 청와대 내부와도 정책실장이나 수석들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재부는 돈줄을 쥐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풀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증빙용 면피라고 하죠. 그냥 우린 나름대로 돈 안 주려고 했어. 가져간 건 아니 OECD를 봐. OECD를 34개 중에서 우리가 제일 건전한데. 근데 그러고 얘기하면서도 OECD에 낄 만한 여력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경제관료들이 많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조사가 정당 지지도가 42.8%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올랐어요.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느냐 요즘 논란거리가 있는데 여기 중심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 지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고 추경 통과시키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쪽이니까 국민들 가운데서 재난지원금이나 긴급 추가 편성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 또 분석을 하면 여기저기서 3차 추경에 대해서 이제 조중동이 일제히 비판하는 시각을 보이고 이제 경제관료들도 들고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에 토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토목, 토건족들, 만약에 이 추경이 토목에 한 10조라도 배정이 됐다 그러면 이런 비판 기사 안 나옵니다. 제가 보면. 이 토목, 토건족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늘 SOC 사업을 중심으로 그럼요. 해갖고 늘 돈 빼먹는 기계였는데 뭔가 예산 나오면 자기네들 빼먹었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 활성화하면 무조건 토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토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배정을 안 하니까 토건족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토건족들은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토건이 살아나려면 남북 경제 협력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그 수많은 장비들 가서 토건 일이 넘쳐나는 거니까 평화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토건족도 먹고 사는 문제 풀립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를 해봤습니다. 도대를 거치고 도근을 밀어줘야 나라 전체 SOC가 커서 나라를 잘 되는 겁니다. 니들이 뭐합니까? 제가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뭐 SBS는 태형 건설을 진짜 소유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건설회사를 끼고 있는 데가 많아요. 신문사 광고보다는 5단 통관 걸음이 그렇죠. 실리는 것은 분양 광고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네. 분양하고 있는 것들도 거의 광고 안 합니다. 달려들면은 괜찮은 데는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광고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언론사도 힘든 거고 이 통원하고 언론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은 참 좋으시죠. 그런데 네. 산뜻하죠. 네. 정말 산뜻합니다. 저는 좋은 게 작년 가을부터 지금 인생 살면서 네. 아,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나시고 더 그리고 언론에서 흔들어대도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가 우리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기분이 좋고 이 정도 흔들어도 예전에는 잘 흔들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뭐 한겨레 저 기사를 안 보고 아까 봤던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34개의 OECD 국 가운데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IMF 이후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잘해온 것은 사실 경제 관료들의 목도 있어요. 네. 그것은 잘한 겁니다. 분명히. 물론 리더가 잘 그렇게 해온 것도 있지만 중간에 한 9년 반 동안 흔들린 적은 있었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주제가 저건데 계속 이제 강조하겠지만 주류 신문 방송이 떠들거나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막 비판하고 공격하면 반대로 보시면 진실에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35조 3천억 지금 행정부에서 다 통과해서 국회에다 갖다 놨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위중하고 급한데 이것을 내일 열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를 지금 독준이 독재니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얘네들 180석 얻어서 지금 기고만장한다 이런 식의 논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때야말로 국민이 밀어준 정당한 권력을 빨리 코로나 극복과 우리 대중소 상세 기업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우영 씨나 지금 미래통합당 김종인 씨 포함해서 말하는 걸 보면 무조건 발목 잡아가지고 문재인 인기 얻기 싫어하는 것을 어제부터 저한테 전염됐는지 이제 김종인 씨, 주우영 씨로 갔네요. 내가 얼마인데? 아유 공중파 나가시려면 언어 똑바로.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렇죠. 똑바로 저야 뭐 갈 일 없으니까 여기서 막말해도 되는데. 근데 이건 알아두실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힘이 센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계셨던 아니, 예의를 지켜라. 필요할 땐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켜라. 약속 잡고 하라. 네. 이거 규칙대로 한 거 맞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정작 자기들이 놓이게 되면 규칙을 따르거나 약속대로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국민들에게는 반성해야 될 부분 없는지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될지를 모르니까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백신을 만들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정부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중동 6개월 전 것만 봐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언론들에 대해서 6개월 전 조선일보 이렇게 판단했는데 책임지고 비판한 얘기 나오냐 사과 보도도 보도했던 크기 그만큼 그대로 똑같이 하게끔 만드는 룰을 만들어 놔야 일단 뭐 정정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민주당 독주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 전에 나갔을 때 보면요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고 정부가 지나치다고 그랬고 네. 너무 잘 못하고 있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비판이 쉽습니다. 조중동과 미통당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30%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움직이면 지나친 개입과 간섭 큰 정부라고 욕을 해요. 조금이라도 풀면 정부는 어디 있는가라고 그 말을 갖다 대요. 욕하기 위한 가운데 딱 있잖아요. 이도저도 아니고 기회주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어느 것이나 공격할 포인트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성과가 나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A, B, C 세안 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미통당과 지금의 조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관료 조직이 대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도 관료 조직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자기네들은 면피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료조직이 있는 힘을 다 쓰지만 정권이 이명박근혜 같은 정권에서는 관료조직을 찍어누를 힘들이 있으니까 왜 그들은 헌법 위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관료조직 잡는 거 별거 없어요. 민주당이 절대 저들에게 정권을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는 어떤 국민들의 지지와 어떤 민주당이 어떤 바른 정치가 있다 그러면 관료 조직은 알아서 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네. 공무원을 잠깐 한 사람으로서 알아서 기는 거는 이 총수의 편이고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보고 공직자들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우리 국민들 무섭고 언론이 그렇죠. 저렇게 그동안에 주류 언론들이 우리 공직 사회를 받쳐줬는데 지금 SNS나 유튜버들이나
뭐 알릴레오나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판단하면서 관료들도 알아서긴다는 표현보다는 본인들의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따박따박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월급 딱 입금되는 유일한 직종은 공직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 화요일날 제가 진주 공무원들과 요즘 알릴레오 실레오예요. 실레오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해온 거를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